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그 캠코더를 사용하다가니 그 부품이 고장 났습니다. 그래서 그 서비스 센터에 의뢰를 하니 그 서비스 센터에서의 그 대응이 그 부품이 수입이 안 됐다고 이렇게 하고 수리가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니 몇 번 그 의견을 냈으나 수리가 안 돼요. 그 자체적으로 한번 수리를 하고 그 하도 이러한 그 행태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 화면은 소니 코리아하고 일본에 수리 사항에 대해서 보낸 메일이고요. 다음은 소니사에서 회신 메일입니다. 그런데 부품이 없어가지고 수리가 안 된다고 이러한 대답이고, 일본 소니사에도 연락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직접 수리를 하려고 여기는 이제 고장 부분인데 삼각대 고정대 부품입니다. 그런데 이제 부품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이게 알루미늄이나 뭔 같아요. 그렇게 고정 나사가 이렇게 끼게 돼 있는데 저거 어떻게 충격만 되면 바로 깨지게 물건이 굉장히 조잡하게 만들어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려고 후지 카메라를 한번 뜯어 봤는데 후지 카메라의 삼각대는 이렇게 이제 용접이 잘 돼 있고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부품이 조립이 돼 있었습니다. 저건 어디 뗄라 해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견고하게 돼 있었습니다. 이 화면은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제품이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사면은 부품이 없으면은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. 이건 소니사의 아주 대응이 아주 한심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직접 수리를 하려고 이제 첫 번째로는 이걸 용접을 하려고 해봤더니 판이 너무 얇아가지고 또 이 재질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녹아버려갖고 이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여기 보는 것 같이 이제 그걸 끼워가지고 만들려고 부품을 구하는데 부품은 인터넷상에서 한 1,5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갖고 이제 캡하고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인두로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저렇게 접합하는 형식으로 이제 접합을 해봤고요. 좀 더 그것이 좀 고정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저렇게 좀 보완 작업을 실시를 했더니 일단 고정은 잘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 수리를 저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장착하고 보니까 조심해서 사용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수리에 고생을 해가지고
그 손이사에 이렇게 충고 한마디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. 소니 제품이 이제는 동종 제품이 많고 그 영상 그런 기기들도 그 뭐 휴대폰만 있어도 다 가능할 것으로 소니사에서 이렇게 대응한다면 그 미래가 결코 밝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돼서 이렇게 한마디 적어봅니다. 감사합니다.